안녕하세요, 정희지입니다. 오늘은 배추김치를 담글 거예요. 배추김치는 저희 어머니한테 배운 레시피입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바로 시작할게요. 배추는 두 망을 준비를 할게요. 배추는 두 망에 6통입니다. 배추를 손질하기 위해서 배추를 꺼낼게요. 배추를 절이기 위한 준비를 할게요. 배추를 소금에 절이기 위해 준비를 할게요. 큰 대야를 준비해 주시고요. 큰 대야 하나당 배추 3통이 들어갑니다. 소금은 천일염이고요. 천일염을 종격 기준으로 5컵을 넣어줍니다. 소금을 넣었으면 물을 넣어줍니다. 물은 9리터를 넣어줄게요. 물을 넣었으면 소금을 손으로 잘 풀어줄게요. 배추를 손질을 할게요. 우선 무거운 부분을 쓸 부분을 뜯어내줄게요. 잎이 파란 부분 겉면을 뜯어주시면 됩니다. 얘는 무거지. 우거지로 사용할 배추잎을 떼어내셨으면 배추의 밑부분을 칼로 잘라줄게요. 배추를 중앙 부분을 한 3분의 1 정도를 칼집을 내주시고 양손으로 잘라진 배추 부분을 벌려서 배추를 반으로 쪼개줍니다. 반으로 쪼갰으면 또 반으로 칼집을 내서 쪼개줄게요. 반으로 쪼갰으면 이제 꼭다리 부분을 잘라서 배추잎이 낱개로 분리될 수 있을 정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잘라낸 배추잎은 소금물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남은 배추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대야 하나에 배추 3통을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남은 배추도 우거지를 쓸 부분을 뜯어내 주시고요. 배추의 밑부분을 잘라내서 반으로 쪼개줍니다. 반으로 쪼갰으면 또 반으로 쪼개줄게요. 그러면 4등분으로 쪼개지겠죠. 4등분으로 쪼개졌으면 배추의 밑부분을 꼭지 부분을 잘라서 낱개로 분리될 수 있을 정도로 잘라내 주시면 됩니다. 손질한 배추는 소금물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대야 하나당 배추 3통입니다. 겨울철에는 주로 김장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김치를 통째로 담는 김장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김치를 막김치로 담아서 담는 스타일입니다. 보통 11월부터 다음에 4월달까지는 두 달에 한 번씩 6통 정도를 김치를 담가서 먹어요. 손질하고 나온 우거지 부분은 따로 모아서 우거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우거지를 모아서 망에 담아서 우거지를 삶아서 우거지를 만들 거예요. 배추를 손질하고 나온 김장 쓰레기들은 따로 모아서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이제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겠습니다. 배추잎이 소금물에 잘 묻힐 수 있게 준비를 할게요. 배추를 한쪽으로 차고차고 쌓아줍니다. 배추잎이 낱개로 잘 분리될 수 있게끔 준비해서 소금물에 잘 묻혀줍니다. 소금물에 묻혀진 배추는 다른 대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배추잎에 소금물을 잘 묻혀서 다른 대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배추잎의 절반 정도를 소금물에 잘 묻혀서 다른 대야로 옮기셨으면 천일염 종이컵으로 반컵 정도를 옮겨진 배추잎에 소금을 잘 뿌려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 양의 배추잎도 소금물에 잘 묻혀서 대야로 옮겨준 다음에 역시 천일염 반컵 정도를 맨 위에 뿌려줍니다. 그럼 이따 소금의 절이기는 다 한 거고 중간에 두 번 정도 배추를 뒤집어 줍니다. 잠자기 전에 12시 정도에 한번 뒤집고 그리고 아침 6시쯤에 일어나서 한번 또 뒤집어 줄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 8시까지 배추를 소금물에 12시간 정도 절이는 거예요. 배추를 손질하고 소금물에 다 절이기를 다 했으면 잠자기 전에 찹쌀풀을 쓰기 위해서 찹쌀을 종이컵 기준으로 3컵을 준비를 합니다. 찹쌀을 3번 정도 세척을 하시고 물에 담가 둘게요. 그러면 찹쌀이 잘 불어요. 다음날 오전 6시가 되면 배추를 뒤집어 줄 거잖아요. 그때 미나리 한 단을 준비를 할게요.
미나리는 그냥 소금물에 담가서 준비를 할게요. 그러면 거머리나 다른 이물질 같은 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절여진 소금물을 이용해서 부어주시면 됩니다. 배추를 절이고 있는 소금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미나리의 단을 풀고 뿌리 부분을 잘라주면서 소금물에 담가둡니다. 그리고 배추를 한 번 더 뒤집어 줍니다. 샤사프를 준비를 할게요. 우선 물 2리터를 넣어주시고 뚜껑을 덮어주십니다. 불은 센 불로 켜줄게요.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주걱을 이용해서 계속 저어줍니다. 백숙의 죽처럼 찹쌀이 익을 때까지 저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찹쌀팔의 준비는 다 된 것 같네요. 이제 오전 8시가 되었고 12시간 정도 배추를 절인 상태입니다. 절여진 배추를 세척하기 위해서 물을 준비를 합니다. 물을 받아서 배추를 세척을 해줄게요. 세척을 한 3번 정도 해줍니다. 그냥 대야에 물을 받아 놓고 그냥 헹구시면 됩니다. 세척한 배추는 채반에 올려서 물기를 빼줄게요. 그냥 큰 채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미나리도 세척을 해줄게요. 미나리는 그냥 깨끗해질 때까지 세척해 주시면 됩니다. 미나리도 세척을 다 했으면 배추와 역시 마찬가지로 채반에 올려서 물기를 빼줄게요. 마늘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늘 한 팩에 500g인데 실제 무게 재보니까 600g이 나오네요. 마늘은 800g 정도를 준비를 할게요. 저는 김치를 담글 때 마늘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생강은 72g 정도 나오네요. 생강은 70g 정도를 쓰겠습니다. 무는 두 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채칼을 사용해서 무를 무채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천천히 무채를 만드시면 돼요. 무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크기가 되면 그냥 칼로 썰어서 채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크게 썰어서 솥박치처럼 썰어 주셔도 됩니다. 나머지 한 개도 무채를 만들어 줍니다. 톳을 준비를 할게요. 톳은 시중에 파는 한 팩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톳을 믹서기에 갈기 위해서 잘게 썰어 줍니다. 믹서기에 마늘과 생강을 넣어 주시고요. 믹서기를 갈기 위해서 물을 받아서 넣어 줄게요. 물은 200ml를 넣어 줄게요. 물을 넣었으면 뚜껑을 닫아 주시고요. 믹서기로 갈아 줄게요. 믹서기로 마늘과 생강을 갈아 줍니다. 갈은 마늘과 생강을 넣어 줄게요. 썰어진 톳을 믹서기에 넣어 줄게요. 물 400. 톳도 역시 잘 갈기게 하기 위해서 물을 약간만 넣고 믹서기로 갈아 줍니다. 갈아진 톳도 넣어 줄게요. 손질하고 세척한 쪽파도 한 단을 준비를 합니다. 쪽파는 그냥 손질하고 세척해 주시면 됩니다. 쪽파는 그냥 큰 걸로 한 단이에요. 쪽파를 칼로 잘게 썰어 줍니다. 그냥 쪽파를 올려놓고 칼로 썰어 주시면 됩니다. 썰어진 쪽파를 넣어 줄게요. 손질한 미나리도 넣어 줄게요. 미나리도 넣어 주시고 칼로 잘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 마저 무채를 만든 무채도 넣어 줍니다. 차사풀을 넣어 줄게요. 차사풀은 그냥 주걱을 이용해서 천천히 넣어 주시면 됩니다. 나박썰기한 무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무가 남아서 나박썰기로 만든 무를 추가하는 거예요. 멸치 엣젓을 넣을게요. 멸치 엣젓은 1리터를 넣어 줍니다. 그냥 멸치 엣젓은 계량해서 1리터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새우젓을 넣을게요. 새우젓은 역시 계량해서 800ml를 넣어 줍니다. 고춧가루를 넣겠습니다. 고춧가루는 종이컵 기준으로 16컵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보통 그람수로 넣기도 하지만 정확한 계량을 위해서 종이컵으로 계량을 했어요. 고춧가루는 종이컵 기준으로 16컵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고춧가루 넣으시면서 양념장을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그 고춧가루 다 넣었으면 양념장을 버무려 줄게요. 양념장이 완성되었으면 양념장의 절반은 다른 대야로 옮겨줍니다. 왜냐하면 배추를 세 통씩 따로따로 담아놨기 때문에 절반씩 세 통씩 따로 김치를 담굽니다. 대야가 6통에 한꺼번에 넣기 힘들기 때문에 반씩 나눠서 버무리기 때문에 양념장을 따로 절반을 다른 대야로 옮겨줄게요. 이제 배추를 넣겠습니다. 배추는 배추 세 통 물량입니다. 세 통씩 두 번을 담가요. 우선 배추는 세 통씩 버무려 줘요. 그냥 천천히 잘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배추가 양념장에 잘 배이도록 그냥 잘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 버무려진 것 같네요. 완성된 김치는 김치통으로 옮겨 담아줍니다. 나머지 배추 3통에 대해서도 양념장에 배추를 넣으시고 잘 버무려서 김치를 만들어줍니다. 맛있는 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김치는 역시 김치통에 옮겨주시면 돼요. 김치는 김치통에 옮겨서 김치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담근 김치는 고기나 수육 같은데 잘 어울리는 김치입니다. 어느 정도 숙성되면 국에 잘 어울리는 김치가 되고요. 완전히 익기 시작하면 김치찌개나 김치찜, 김치볶음에 쓰면 아주 맛있는 김치입니다. 오늘은 배추김치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쉽게 따라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도 영상을 보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다음에도 다음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